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정말 오래간만에 보네요, 그죠? 원래 1순환하고 2순환이 텀이 좀 길어져가지고. 이 가인객서 여러분 받으셨죠, 그죠? 그래서 오늘은 첫날이니까 시험을 저희들이 못 보게 됐으면 되죠. 내일부터는 오늘 배운 내용을 시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굴이 여러분 좀 많이 살았네, 그죠? 좋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소를 했죠. 행소법하고 저기 민총하고 이제 바로 또 그죠? 행소가 바로 이어집니다, 그죠? 행소이죠. 민총 이어지가지고 하여튼 2차에 대해서 여러분이 조금 두려움이 있었을 건데 지금 서서히 이제 그죠? 완전히 거의 많이 없어졌고 지금 이제 계속 2차가 주관식이 계속 이어지니까 여러분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2차의 관건은 결국 써보는 거니까, 형소도 써봤죠, 그죠? 민총도 저희들이 계속 이제 써볼 겁니다. 근데 횟수가 보시면 10회밖에 안 되니까, 그죠? 조금, 약간 부족한 느낌 드는데, 오늘은 제외하고 한 9회 정도 보고, 그 상황에 따라, 그죠? 한 1회 정도 더볼수 있는 방향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강의 목표 보십시오. 목표에 그 1번은 뭐 우리 일반 논의고 그죠? 두 번째 이제 매일 몰고사를 보는데 지금 저희들이 이순환이지 않습니까? 이순환, 이순환 그죠? 삼순환은 6회밖에 안 돼요, 그죠? 그 삼순환이 그전에 한 10회 정도 됐는데 좀 시험이 앞당겨짐으로써 그죠? 일정을 짜다 보니까 학원에서 그리 됐는데 이게 이때 뭡니까? 좀 사례를 여기는 주로 저희들이 이제 단문을 이제 학습할 거고요. 부가적으로 좀 뭡니까? 보충해서 사례를 볼 건데 이제 6회니까 여기는 이제 사례를 위주로 하면서 이제 반대로 저희들이 단문을 조금 이렇게, 단문이 좀 보충식으로 될것 같은데, 여러분 사례를 좀 많이 풀어봐야 되는데, 단문 어느 정도, 그죠? 메커니즘을 대충 여러분 아시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순환 때도 단문이 주가 되겠지만 사례도 풀어볼 겁니다. 그죠? 사례를 안 풀어볼 수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 단문은, 저희들이 1순환 때 했는데 AB급을 여러분 좀더 공고히 그죠? 완전 자기 거로 다지는 방향을 하고 거기다 플러스 이제 C급 내지 D급 중에도 C급을 상승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걸볼 겁니다. 사례는 이제 기출 그죠? 기출 같은 사례를 주로 보면서 사례는 기본적인 메커니즘을 익히고 그죠? 그러면서 이제 좀 뭡니까? 유력한 문제들, 그런 위주로 사례를 볼 겁니다. 그죠? 그래서 유순한테 방향을 아시겠죠? 그죠? 단문을 위주로 한다. 단문책 이걸 쭉 위주로 할 겁니다. 위주로 하고. 그래서 AB급을 위주로 하면서 C나 D급도 무시할 수 없으니까요. 부가고. 그에 대해서 사례까지 첨가하는 식으로, 사례를 보충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그죠? 어찌 보면 제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학원 강의를 들으면 그 장점을 살려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조금 뭔가 의심적인 것들을 바로 저한테 질문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럼 제가 뭡니까? 제 시간에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계속 여러분을 코치해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래 버리면 뭐가 좋냐? 여러분 옛날에, 그죠? 혹자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박세리 선수라고 골프에서 거의 뭐, 거의 외국에서, 그죠? 우승한 1세대지 않습니까? 이분이 이제 우승을 계속 하다가, 좀 뭔가 이게, 나름대로 참이나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올챙이가 개구리 시절 그런 걸 기억하지 못한다고. 일정한 단계에 오르면 사람이란 게 그래. 심리적으로 약간 간사마음이 들거든요. 뭐 이분은 그런 게 아니고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그 코치가 있었는데 코치를 뭡니까? 자기가 이제 좀 뭔가 돈을 많이 줘야 되고 막 그러니까 코치를 좀 이렇게 다른 사람으로 뭐 체인지 하든지 뭐 바꿨는가 봐요. 그때 유명한 코치가 있었는데. 그죠? 그러면서 자기가 뭐 한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뭐 우승을 못하고 그랬는가 봐요. 근데 그 혹자가 누 그런데 그 코치가 한마디 거기 굉장히 그 한마디 그거 자체가 영향이 크다 들은 거예요. 프로 선수한테 그죠. 한마디 해주는 거기 별거 아닌 것에도 그래도 연봉이 많이 받아도 그한 사람이 얘기해준 거기 어떤 선수한테 그 약점이라든지 선수의 어떤 개선 방향 그런 거에 대해서 딱 칼같이 탁탁 집어주니까 아시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도 한국말을 듣는 장점이 뭐냐? 바로 제가 여러분한테 도움 준다는 거 아시죠? 서비스 해드리니까. 분명히 조금 의심스럽고 쟁점이 나는 이 쟁점이 사례 같은 특기 부분은 쟁점이 여러 관점에 보일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런 쟁점을 저한테 뭡니까? 얘기해보라는 거 아시죠? 그럼 제가 타당하다. 그럼 여러분 적으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 그 핵심적인 논점 적고 그걸 뭡니까? 뭐 보통 논점이 우리는 사례 문제 보면 두 문제, 세 문제 쟁점이 두 개, 세개 되거든요. 그걸 뭡니까? 여러분이 그걸 적을지 안 적을지 저한테 얘기해 보면 돼요. 아시죠? 그래서 만약 그런 걸 적었다 그러면 여러분 가점 받을 수 있다는 거 아시죠? 그런 거 여러분 쉽지 않은데 두 개만 세개 정도 적어도 합격은 무난한데 자기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사례 문제라는 거는 왜냐하면 사실관계에서 쟁점이 이렇게 보일 수 있거든요. 그죠?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저를 활용하시라는 거죠. 또 비단 또 뭡니까? 단문도 그래요. 단문도 여러분이 좀 아리까리하고 단문도 이제 앞뒤 연결해서 우리가 볼 겁니다. 그런 부분 좀 뭔가 일반적인 단문 내용은 다 알지만 그죠? 앞뒤 연결해서 뭐 그런 것들이 좀 뭔가 이렇게 자기가 미심쩍어 있잖아요. 그럼 저한테 바로 질문하라는 거 아시죠? 그럼 저도 굉장히 공부되고 저도 책을 찾아볼 수 있으니까 그것도 맨 뒷페이지 안 보여? 뒷페이지 강의 진도 순서를 관련돼 가지고 우리 법은 뭐다 합니다, 이제 그죠? 법률 행위 변동 중요한 부분도 나올 겁니다. 변동 요의가 우리 시험에 저 단문하고 사례 문제가 대부분 나오니까. 쭉 보시면 거의 뭡니까? 6회 정도까지도 가이 그 6회 정도까지도 법률의 변동을 보시면 돼요. 6회까지도 거의. 그만큼 저희들이 많이 할애를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한다는 걸 여러분이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여러분한테 조금 뭐랄까 높아지면서 말씀드리는데 물론 다른 견해도 있을 수 있는데 그 기출문제가 출제됨으로써 뭡니까? 범위가 좀 넓어졌어요. 그전까지는 제가 뭡니까? 작년에 권리남용 금지원칙 여기 1회도 나왔고 주간 그전까지 우리도 객관식이었습니다. 다 그죠? 경찰 간부도. 근데 2001년도인가 그때부터 이제 주간식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때 1회에 나왔어요. 이게 50점짜리로. 그죠? 그 이후로 한번 출제된 것들은 보통 출제 안 된다. 이게 약간 불문율 비슷하게 있었거든요. 그죠? 뭐, 그걸 낸다 해도 뭐 상관없지만. 근데 이게 1회 때 나오고 나서 작년에 나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뭐, 이렇게, 그전까지 저도 강의할 때좀 편했어요. 그죠? 나왔던 문제는 약간 제끼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조금 뭡니까? 그런 탄력성을 유지하게 되겠지만, 나왔던 문제를 조금 뭡니까? 이게 보게 될 겁니다. 아시죠? 근데 여러분이 공부할 때는 뭡니까? 그걸 잘 유념해야 돼. 아시겠죠? 나왔던 문제도 보긴 봐야 되지만, 그 보험으로서 뭡니까? 양이 늘어날 수 있어요. 그 제가 지금 스터디하는 학생들도 이렇게 저한테 그 자기들 나름대로 예상 문제를 내가 공부를 하잖아요. 그걸 제가 받아가 보니까, 아, 이래가지고는 또 이게 참 뭐가 함정이 돼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왜냐면 AB급을 또 소홀히 하게 되더라고요. 그죠? 나왔던 문제를 이렇게 보고 또 뭡니까? 외진 것을 이렇게 CD급 이렇게 알아보니까 또 AB급을 또 뭡니까? 또 방심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와요. 상당히 여러분이 민초인 형소를 공부하기에 약간 딜레마예요. 그죠? 우리 AB급을 완전히 다지고 CD급을 이렇게 보충적으로 해야 되는데 나왔던 문제를 보니까 그게 CD급일 경우가 많거든요. 그걸 위주로 하다 보니까 AB급은 정작 좀 소홀하게 되는 그런 좀 조금 뭔가 문제가 생기니까. 그죠? 그래서 저희는 강조드린 게 AB급하고 이 중심 잡아야 돼요. 중심은 이걸 완벽히 했다 생각되고 CD급을 이렇게 여러분 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죠? 물론 이제 자기가 역량이
좀 연차가 많은 거죠. 뭐 CD 거 유지를 하면서 AB 거 확실하다 그러면 되는데 그걸 잘 여러분 조절하시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AB 거 확실하면 돼요. 아시겠죠? 사례 문제까지 건지고. 그러면 민총은 최소한 뭡니까? 67점 받으니까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주관식은 잘하려고 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주관식은 나름 지금 여러분 전략이 있겠지만 어느 정도 뭡니까? 선방감으로 삼아야 여러분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기타 뭐 추후에 그런 내용도 여러분들이 좀 말씀해 주시고, 자, 본격적으로 강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리 변동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률의 변동 관련돼가지고, 100페이지, 뭐, 100페이지. 33번, 그죠? 법률행위 요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조문은 가져오시되, 조문, 그죠? 조문, 우리 기본서 있잖아요. 기본서를 가져오면 돼요. 아직 기본서도. 항상 조문을 보아셔야 그 법적인 리갈 마인드가 생겨가지고, 저 단문에 사람 문제 볼때 응용이 되니까. 자, 33번 보죠. 법률의 요건 보시면. 여러분, 제가 좀 보면 달라진 거 없어요? 가르마를 왼쪽에 있다, 오른쪽으로 옮겼는데. 뭐 좋은 행사입니다, 여러분. 뭐 세상 사는데 좀 관심을 안 두는 게 좋죠. 자, 법률의 요건 관련 요거는 보시면 C급이 C급, 그죠? C급 내지 한 거의 D급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가볍게 보면 돼요. 요건 나올 가능성이 적으니까. 목차를 크게 보십시오. 자, 로마자 1번 서설. 2번이 뭐 요건 중에 뭡니까? 성립. 먼저 성립돼야 뭡니까? 효력이라 논할 거 아니죠, 그죠? 그래서 오른편에 또 봅시다. 로마자 3번에 효력 관련돼가지고 성립과 효력. 이 법률행위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 법적 성질이 뭐였어요? 그죠? 우리가 그 민총 파트를 봤을 때 크게 중요한 게 그죠? 주체, 권리 주체, 그죠? 권리 주체, 그다음에 객체, 권리 변동, 그리고 여기 뭐 소멸시효 있는데, 그죠? 핵심적인 파트는 이세 가지 파트인데요. 우리가 보는 법률의 파트는 여기 권리 변동, 여기서 우리가 논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권리 변동 관련돼 그게 뭡니까? 권리 변동이란 결국 뭡니까? 소유권이 가령 뭐 갑한테 있는 게 쟤한테 넘어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소유권이 이렇게 변동되는 건데 소유권 변동을 일으키는 뭐로 봅니까? 법률행위가, 그죠? 원동력이 된다는 거죠. 원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합니까? 법률요건, 아시겠죠? 법률행위는 대표적인 법률요건입니다. 이렇게 법률행위가 원동이 돼가 막 소유권이 바뀌는 그 결과가 나타난 거지 않습니까? 그죠? 결과가 뭐라 했습니까? 법률 효과, 그죠? 아시겠죠? 그래서 법률행위는 권리 변동에서 뭡니까? 권리를 변동시키는 거는 법률행위만 있는 게 아니에요. 법률행위는 우리 법률행위 개념을 한번 정의해 봅시다. 그죠? 법률행위가 결국 뭘 요소로 합니까? 그럼 처음부터 그죠? 법률 효과를 바를 목적, 목적이 법률 효과 바를 목적입니다. 그죠? 자기 소유권자가 될 목적으로 뭘 요소로 합니까? 의사표시를 요소라는, 그죠? 하나 또는 두 개의, 하나 또는 그죠? 둘 이상의 의사표시를 요소라는 뭡니까? 법률요건 아시죠? 그래서 법률행위나 말 자체는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라는 뭡니까? 법률요건이라고죠. 여기 법률 효과, 의사표시, 법률 요건. 이세 개가 이제 키워드인데.
그 대부분 거래기에서 그죠? 권리변동을 가져오는 거의 뭐 90%는 법률행위다. 법률행위 말고도 뭡니까? 권리변동을 가져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 소유권자를 변동시키는 거나 법률 규정도 있다는 거, 법률 규정. 대표적인 상속, 합병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법률의 개념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의 그만큼 권리 변동에서는 가장 어찌 보면 중요하다 볼수 있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법률의 요건을 우리가 논하기 전에 그죠. 이렇게 법률의 개념을 바꿔 이제 요건 관련돼가 그 목차 그죠. 로마자 2번, 로마 3번에서 뭡니까? 요건을 이제 성립하고 그다음에 효력 요건으로 나눌 수 있다는 거죠. 성립은 또 목차가 두 가지죠, 그죠? 한번 보십시오. 성립요건 뭐 가지? 두 가지. 효력요건 또두 가지. 성립에도 뭐로 되어 있습니까? 일반, 그죠? 일반 성립요건. 그 다음에 또 일반이 있으니까 특별히 있겠죠, 그죠? 특별 성립요건. 효력은 뭡니까? 효력도 같이 보면 되죠. 일반 효력요건, 특별 효력요건. 그래서 이렇게 자, 이런 것도 내용이고, 여러분, 취지라네. 왜 법률행위 관련돼가 요건이란 게 결국 뭡니까? 뭐, 갖춰야 될 그런 것들이자, 요건이란 게, 그죠? 그죠? 여러분, 저하고 뭡니까? 만약에, 여러분, 클럽 같은 데 가면, 여러분 들어갈 수 있는데, 저는 못 들어가잖아요. 뭐, 제가 좀 젊어지 몰라도, 그죠? 그게 어떤 요건을 갖춰야 어떤, 갈수 있다는, 법률행위도 뭡니까? 법률행위 욕, 되려면 요건을 갖춰야 돼, 그게. 그게 최소한 뭡니까? 성립요건을 최소한 갖춰야 되고, 그럼 효력은 뭡니까? 이 성립을 전제한 겁니다. 성립을 전제해가지고, 전제해가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럼 성립요건 자체가, 만약에 그죠? 지금 이제 갖췄기 때문에 이렇게 논하는 건데,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뭐가 문제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이 논하는 이유가. 성립요건을 갖췄을 때는 뭐로 볼 수, 아니, 못 갖출 때, 그죠? 못 갖출 때는 뭐로 보면 됩니까? 못 갖췄다. 이거는 존재, 부존재 여부가 문제되는 거예요. 아시죠? 존재, 부존재 여부가 지금 뭐냐고. 못 갖추면 부존재가 되는 겁니다. 존재 혹은 부존재를 논하기 위해 성립을 논하는 겁니다.